마지막으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. 네. 앞에 두 질환에 비해서는 유병률, 소위 말하는 확률, 관리 확률이 훨씬 떨어지긴 하지만 오늘 이 회전근개 파열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질환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받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.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이는 노란색이 뼈고요. 네. 위쪽에 하얀색 조직으로 보이는 게 이제 힘줄입니다. 아, 그게 힘줄이군요. 그 힘줄이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파열됐군요. 딱 떨어져서 위로 떠버린 겁니다. 아, 아직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원래는. 저 공간이 터져서 관절 안이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요. 아유, 통증이 엄청 심하겠네요. 네, 그 좋은 질문입니다. 그래서 제일 아플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세 가지 질환 중에 가장 통증이 적은 게 노회전근개. 상태는 제일 안 좋아 보이는데요? 그러니까. 네, 사실은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. 하지만 통증은 앞에 두 개보다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서운 것이 덜 아프다 보니까 특히 나이 많은 우리 어머님들은 통증을 굉장히 잘 참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 원래 난 아픈 거야. 나이가 들어서 원래 아픈 거 내 어머니도 내 부모님도 옛날에 아팠던 거 네, 생각을 해서 그냥 참다가 저 찢어진 게 방치가 되게 되면 찢어진 힘줄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점점점 퇴행 변화를 일으켜서 쪼그라듭니다. 소위 말하는. 그렇게 되면 수술 시기를 소위 놓친다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빨리 발견을 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봉합을 네.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겉으로...